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기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추위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좀 한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도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건강 꼭 챙기시면서 저희 왕초보 주식반이랑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왕초보 주식반, 우리 왕초보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분이죠. 호동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또 벌써 지나갔고, 예,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5시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도 방송 시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상 이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방송 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정확하게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5시가 본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정말 한 주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춥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봄이 오기 전에 또 날씨가 춥고요. 또 주식시장도 역시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운 시장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1월 달이 아마 좀 고루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왕초보 주식반을 정말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이번 1월에 열심히 공부를 좀 해두시면 저는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면서 그게 또 실전의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왕초보 주식반은요,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5시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또 어둡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추우니까 저희 외출하시기보다 집에서 왕초보 주식반과 함께 주식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갔으니까 시장 네. 이야기 나눠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이야기요? 네, 네, 우리 뭐 시장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 왕초보 주식반에서 좀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쵸. 그래도 어쨌든 1월달 시장이 생각보다는 또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배웠던 네. 캔들을 가지고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시황 분석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뭐 유가, 환율, 금리 뭐 어려운 내용들을 막 다뤄가면서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월요일 첫날부터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배웠던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입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 뭐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주식을 아직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정말 내가 아직 왕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장이 어떤지를 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시장이 쭉 하락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 내는 게 진짜 고수다. 왜냐하면은 사실
좀 그럴듯 하거든요. 그럴듯해서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내는 게 진짜 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시장의 하락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넘도록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과연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 주가 차트를 볼 때, 주가 차트를 볼 때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왜? 우리가 소위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여러분들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차한테 박아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지수 차트가 하락할 때는 웬만하면 사실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수 차트가 상승할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또 상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역행해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아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떠한 시장의 흐름입니까?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장일까요? 자 우리 주리학생 네. 자 아직 하락 중인가요? 아니면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반등을 시도를 좀 해볼까 하는 상태가 아닐까요? 반등을 시도를 해볼까? 네. 반등을 하는 것 같다.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도할 것 같은. 시도할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 생각됩니다. 저 정도는 시도가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 2일 날 첫 양봉 이후에 쭉 연달아서 음봉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자 여기서 양봉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십자형 캔들이 나오고 금요일 날 양봉 캔들 하나 나오고 오늘 이제 조금 갭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넘어졌습니다. 자, 한 번도 양봉이 없다가 요거 양봉 나왔다라고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왜냐면 우리 여기에서만 빠지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 자, 여기도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반등은 좀 나왔죠. 근데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우리 이 몇 번의 반등만 가지고 반등장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장을 볼 때 정말 우리 왕초보 주식반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왕초보 주식반이 아니라 뭐 고수를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네네. 고수를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걸 우리는 예측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막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 우리 돗자리 피려고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사기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주가의 지금 흐름이 어떤가를 이해하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음봉으로 쭉 하락하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확인형 캔들이 나오지 못했다. 자, 여기서 확인형 캔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캔들 양봉 캔들 5개와 음봉 캔들 5개를 배워서 총 10개의 캔들을 배웠는데 10개 캔들 중에서 제가 상승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상승 반전 캔들? 상승 반전 캔들? 네.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래꼬리 있는 거. 아래꼬리. 네. 아래꼬리인데 빨간 아래꼬리가 있는 건 뭐죠? 빨간 아래꼬리인데 위에 있는 거죠. 망치형. 네, 망치형입니다. 예. 저 순간 설마 답이 안 나오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순간 저 지금 이미 혹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 네. 자, 망치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지난주에 양봉 캔들 5개하고 음봉 캔들 5개를 배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망치형 캔들이고 또는 사파형 캔들이라든지 뭔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곳도 지금 망치형도 없고 사파형 캔들도 없습니다.
자, 요거는 십자형 캔들입니다. 아직 우리 십자형 캔들은 안 배웠지만 관망 내지는 매수 매도의 힘이 똑같아서 네. 어느 방향으로도 지금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양봉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여러분들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HTS로 보시면 알 겁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다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십자형 캔들에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둘 다 관망, 매수 매도의 힘이 비슷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으로 단순히 지난 수요일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이거 본격적인 반등장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초보 투자자일수록 예측을 통해서 이제 반등할 것 같아. 라고 매수했다가 시장 떨어지면 손실 무지막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추세 하락을 보이다가 확실하게 좀 반등하는 뭔가 트리거가 나왔을 때 소위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이라는 게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줍니다. 이런 힌트들에서 확실하게 좀 확인형 캔들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힌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네. 또 지난주에 잠깐 강의했던 것 중에 장대 음봉은 소위 매물이 엄청 크다라고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요 네. 장대 음봉 있지 않습니까? 예. 장대 음봉. 자, 이 장대 음봉은 위로 시초가면 시초가일수록 팔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음봉의 시초가를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 오늘 시장도 갭상승을 출발했는데 저는 요 음봉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심리가 아직은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종가가 사실은 하락사파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내일 보합이거나 좀 더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요거 이제 좀 캔들 보이실 건데 양봉 캔들도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하락사파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강하게 나온 건 없다라는 거는 시장이 턴이 될 수가 없다, 아직은. 결국은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갇혀있는 장세일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주식 고수분들이야. 예, 조금만 떨어졌을 때 뭐 매수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정말 감각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확실하게 상승 반전형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분명히 나는 12월 달 내지는 1월 달 초에 종목을 샀는데 아니, 시장이 줄줄줄 떨어져갖고 내 종목들 많이 떨어졌다. 아니 근데 시장은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반도체는 또 올라가네? 내 종목에 문제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지는데 올라간다라는 건 테마 성격이지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1월 달 동안 떨어지면서 내 종목들이 안 갔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 반전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도 아마 좀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핵심은 네. 상승 반전형 캔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초보 주식방에서 여러분들이 상승 반전형 캔들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네. 앞으로 강의할 또 상승 반전형 캔들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굳이 역행을 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왕초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반전이 온다 그러면 상승 반전형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상승 반전형 캔들은 무엇인지 저희 왕초보 주식반에 계속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또 저희 강의실에서 또 자세하게 또 나눠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의실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왕초보 주식반 6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후에 0909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강의실이 열려 있어서 호동쌤에게 질문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동쌤이 또 직접 제작한 힘내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강의에 앞서가지고 네. 제가 힘내 자료 또 한번 들어봐야죠, 맞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네.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드릴 네. 힘내 자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이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이 힘내 자료 PDF 파일을 전부 다 올려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PDF 파일을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PD님하고 지난주에 많이 상의를 좀 해본 결과 사실 우리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PDF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운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PD님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렇게 책으로 제본으로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중에 판매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팔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PC로 다운받기 어렵고 또 역시 또 책으로 실제로 받아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실물로 받으셔서 책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내가 아 주식은 요 정도 알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은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왕초보 주식반을 집중적으로 또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초보 우리 힘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노란톡 교실에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PC로 다운받기 어렵다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사연을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PDF 파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 또 인쇄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0분만 또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직접 이제 종이로 보시는 게 편하니까 저희가 제본으로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수량이 있기 때문에 100부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실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쉽게 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PDF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100부는 저희가 또 선점을 해서 책으로 제본을 만든 문제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호동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연 있으시거나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퀴즈 푸시거나 이런 분들 보내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직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방송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노란톡에서 왕초보 주식반을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 집중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또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네. 퀴즈 날 때 또 우리 여러분들 퀴즈 정답 잘 맞추시고 또 퀴즈에 대한 이유까지도 잘 적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선정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 시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캔들 이렇게 좀 제가 첫 페이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캔들입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양봉 캔들 5개와 음봉 캔들 5개, 총 10개를 배웠죠. 그래서 상승 반전형 캔들과 하락 반전형 캔들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 보통 주가가 하락해서 상승 전환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바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주리 학생이 조금 이제 약간 헷갈리셨는데 자, 바로 아랫꼬리가 긴 양봉 캔들, 망치형 캔들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이 두 캔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전혀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캔들은 주리 학생 뭘까요? 자, 뭔가 고개를 지금 저으셨는데 묻지 말라고. 네,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제가 한번. 근데 영망치형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몸통이 반 이상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네. 왕초 주식바 학생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요 캔들은 네. 무슨 캔들인지 우리 노란톡에 주관식입니다. 네. 예, 이거 객관식 안 하겠습니다. 객관식 안 하고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나는 이거 무슨 패턴이다 네. 라고 노란톡에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볼까요? 네. 지금 플라잉퀸님이 사빠형 올려주셨고요. 현숙이님도 사빠형, 왕초호텔출님, 진짜초보님, 찐빵님 다 사빠형으로 올려주셨어요. 뒤에 올려주신 분들도 다들 사빠형, 사빠형 캔들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네. 오, 올 사빠입니다. 사빠형 말고는 다른 분이 없으실까요? 네. 한 명도 없으신데 다 사빠형이신데요? 진짜 사빠형인가요? 100% 사빠형입니다. 네. 지금 근데 저는 약간 조금 10% 모자른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그래요? 네. 어? 그냥 사빠형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 네. 왜냐하면 사빠형은 양봉도 될 수 있고 음봉도 사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자,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빠형일까요? 와, 그거는 저 진짜 지금 생각 네.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란톡에 정확한 네. 정답이 없으셔서 조금 아쉬운데 자, 여러분들 영망치 사빠형, 상승 사빠형, 양봉 사빠형 이렇게 막 올라오고 네. 영망치 있는데요. 네. 사빠형도 나오고 네, 아우 다양하네요. 자, 우리 상승 사빠형 써주신 분한테 네. 제가 우리 요 힘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상승 장투 개미님 상승 네. 사빠형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써주셨나요? 제일 먼저 써주신 분은 네네. 단호한 프로도님이 상승 사빠형이라고 제일 먼저 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네 우리 일단은 예.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선정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 네. 자, 요거는 제가 그러면 일단 패스를 하고 다음 네. 퀴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사빠형이라고 부르죠. 상승 사빠형이라고 부르고. 삽바형인데 바로 밑에 있는 요 캔들도 하락 삽바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삽바형은 삽바형인데 요건 상승 삽바형, 요거는 하락 삽바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반전형이 색깔이 강한 캔들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장대 양봉, 망치형, 삽바형 캔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떨어지든 아니면 내 종목이 떨어지든 떨어지던 이 주가 속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면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 반전형입니다. 하락 반전형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온다. 또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형 캔들이죠. 유성형 캔들이 나오거나 내지는 하락 삽바형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서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대신에 요 뒤에 캔들들은 제가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요? 앞에 캔들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요 캔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캔들입니다.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란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데 영망치형 캔들은 주가 상승형이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다.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그대로 하락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다. 앞에 캔들들처럼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도 앞에 캔들하고는 다르게 확실하게 하락 반전이 아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본형인 캔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캔들하고 요 캔들인데요. 상승장학형과 하락장학형입니다. 상승장학형과 하락장학형인데 상승장학형은 상승반전, 하락장학형은 하락반전을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캔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형 캔들입니다. 장학형 캔들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캔들, 그러니까 전날의 시세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해서 장학형입니다. 그냥 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뭘 품었느냐. 자, 요렇게 전날에 뭡니까? 음봉의 시초가하고 음봉의 종가를 다음 날에 양봉의 시초가가 더 밑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봉의 종가가 더 높게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은 다 좋아하시는데 가끔씩 보면은 음봉은 요런데 양봉이 다음날 높게 출발하고 종가가 높은 걸 갖고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게 형성된 캔들들은 상승 장악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날 캔들보다 밑으로도 더 내려와야 되고 또는 위로도 더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 위로 다 네.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네요.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악형입니다. 그래서 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는 네. 전날의 시가와 종가를 오늘의 시가와 종가가 더 커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장악형 캔들은 상당히 강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시세를 완전히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전날 이렇게 하락했던 게 다음 날은 완전히 이제 고가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장악형을 만들었고요. 반대로 자, 이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는 전날 상승했는데 다음 날 그 밑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확실하게 반전되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봤던 뭐 장대양봉, 망치형, 그다음에 삽바형 캔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뜻하는 캔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내 주가 차트에 나오거나 지수 차트에 나오게 되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매매 타이밍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상승 장악형은 또 이제 매수로 내지는 하락 장악형은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방금 강했던 캔들들이 보일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주리학생? 너무 많은데요, 캔들이. 아니, 우리 실제로 HTS 키면 네. 더 많지 않습니까? 그쵸, 쭉 나오긴 하죠. 예, 더 많은데. 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통 캔들이 많으니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캔들을 한 20개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줄이세요. 줄이신 다음에 캔들 숫자를 줄여야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으면 처음엔 그렇죠. 힘들죠. 우리가 어쨌든 방금 이제 망치형 캔들도 배우고 장대양봉도 네. 배우고 삽바형도 배웠는데 캔들이 수백 개니까 실전에서는 활용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에서 설정을 하셔갖고 캔들 숫자를 20개 안으로 줄이신 다음에 캔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요거는 무슨 캔들, 요거는 무슨 캔들 그렇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면 캔들이 수백 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능한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약속하는데 네. 여러분들 차트는 6개월에서 7개월만 바짝 열심히 하면은 웬만하면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왕초보 주식반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셔야 되고 본 방송도 보시고 재방송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차트 보면 딱 보일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캔들 무슨 캔들이죠? 주리학생? 교수형 캔들이요. 그렇죠. 교수형 캔들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교수형 캔들입니다. 네. 자, 근데 교수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죠. 네. 이것만 보고 매수했다 하면 다음날 또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또 이거 확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네, 셀프 확대. 자,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또 피디님하고 감독님들이 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교수형 캔들하고 그 다음날 양봉 캔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음봉에 장악했네요. 그렇죠. 시초가와 종가인데 네. 다음날 양봉에 시초가와 종가가 더 낮고 더 높죠. 네.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자, 우리 단순하게 꼬리 없는 캔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몸통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꼬리가 있든 없든 아 꼬리 상관없이 아래든 위든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꼬리는 사실 지지와 저항 역할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지와 저항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시세는 몸통이다. 몸통이 얼만큼 크냐 작냐 그리고 전날 대비 어떠냐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결국 음봉 몸통보다 다음날 양봉 몸통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으로 만들어졌고 자 그러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낼게요. 네. 자, 요거 상승 장악형인가요 아닌가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시초가가 그렇죠. 맞습니다. 중가가.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가가 똑같은 위치에 네.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상승 장악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상승 장악형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그거는 뭔가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네. 자, 상승 장악형은 정확하게 말해서 전날 캔들을 완전히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 장악형인데 저 앞에는 상승 장악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도 상승장악형인데 여기는 왜 안 올라가?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한 상승장악형을 아셔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캔들이 좀 많습니다. 캔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는 혹시 지금까지 배웠던 캔들이 보이실까요? 자, 우리 주리 학생 지금 여기 뭐가 숨어 있습니까? 아, 뭐가 숨어 있냐고요? 네. 어허.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방 학생분들 이 차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승 장악형이 아니고 아닐까요? 상승 장악형이요? 저 자, 중간에. 네. 중간에. 어디요? 요거 말하는 겁니까? 그 뒤에요. 요 뒤에요? 그 바로 뒤에. 아니요. 그 중간이요. 아, 거기. 여기 네네네. 여기요. 잘못 봤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여기가 있죠. 여기. 이거 뭔가요? 저건 하락 장악형이요. 네, 하락 장악형입니다. 아. 하락 장악형이면 네. 그다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네.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왜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예. 마치 꼭 유치원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우리 꼭 어깨 무릎을 많이 강조해서 유치원생 때부터 우리 조기 교육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고가에서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고가라는 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어디까지 거죠? 갈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가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하락 반전형 소위 이제 난 주가 떨어지겠다라고 신호를 주는 캔들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라든지 내지는 뭐 유성형 캔들이라든지 그런 캔들들 대표적인 게 그래서 하락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락 장악형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어디예요? 아까 하락 장악형이? 아까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차트 보면 네.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이빙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초만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기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도 차트를 보면서 아, 나는 이 구간은 매도를 해야겠구나. 아, 나는 매수를 해야겠구나. 왜냐면 사실 이런 캔들 나왔을 때 사실 주식을 조금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왜인지 왜요? 아십니까? 제가 재밌는 거는 네. 제가 방송 생활을 오래 했고 예. 주식을 어쨌든 19년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거는 좀 사설입니다, 여러분들. 네. 사설인데 수익이 예. 잘 나면서 손실이 적은 직업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죠? 희한하게 손실은 적으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잘 내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요? 네.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 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예 이 종목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종목을 안 보다가는 오히려 1년 뒤에 열어봤더니 와장창창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주식을 잘하는 직업이 네. 첫 번째는 가정주부고요. 아. 두 번째는 복덕방 할아버지들입니다.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인 건가요? 왜 그러냐면 가정주부분들이나 네. 복덕방 할아버지분들은 네. 진짜 어쨌든 내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 수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합니다. 아, 금액에 크게 욕심을 내지 그렇죠. 않고 수익을 보면 챙기고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아. 주가가 더 올라갈지라도 나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챙겨놓겠다라는 매매 원칙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네. 오히려 돈을 쉽게 버시거나 직장인분들은 더 올라가길 바라고. 좀 이렇게 배팅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자리가 뭐냐면 주가는 어쨌든 자 주가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좀 버텨볼까? 버텨볼까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죠. 야 이거 아 좀 떨어졌는데 그래 여기에서는 좀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본인들의 자꾸 주관적인 의견을 넣으시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자꾸 까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가정주부나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나는 내 수익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초적인 흐름에서 이거 하락장 한 켠 나왔네. 아, 이거는 무조건 팔고 봐야지.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라도 나는 일단은 팔고 보겠다. 정확한 매매 원칙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죠. 그게 길게 봤을 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수익은 계속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지키려면 기초가 탄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정말 기초가 탄탄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초가 지금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좀 탄탄한지 아니면 나는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대충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힘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힘내 자료를 정말 공부를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부족하면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차트를 보면 진짜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캔들을 20개씩 이렇게 좀 조금씩 보시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넓게 봐도 바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캔들 20개씩 해서 차트를 보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패턴도 흐름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기초가 지금 탄탄한지 아닌지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러시다면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호동쌤이 만들어 오신 힘내 자료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힘내 자료로 한번 나의 실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실에 지금 1,500분이 다 차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실의 PDF 파일로는 올려드려서 1,500분 모두가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해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컴퓨터랑 너무
정말 정말 안 친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중에 몇 분만 선점을 해서 저희가 제본으로 된 문제집을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PDF 파일로는 모든 분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500분이 다 차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아, 제가 오늘 예. 퀴즈를 내서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선정해갖고 드리려고 했는데 네. 강의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퀴즈를 못 냈습니다. 못 내서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네, 이렇게 뜨거운 지금, 열정을 보내주고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PC랑 친하지가 않아서 정말 제본된 책을 받아서 공부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또 사연을 써주시는 분들 제가 10분 선정해서 방송 끝나고 우리 PD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또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제본된 이 힘내 자료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방송 계속 집중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강의실은 여기서 끝인 거예요? 강의실이 네. 끝나다뇨? 네, 강의실 저희 1,500분 다 찼거든요. 네. 2강의실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1강의실이 꽉 찼으면 네. 또 우리 이 힘내 자료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쵸. 제가 또 조만간 이 강의실을 또 우리 PD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강의실은 또 저희가 상의를 통해서 뭐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강의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1강의실에 계신 우리 1,500분들은 PDF로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강조해 주셨던 이 문제집, 보셨던 문제집은 오늘 방송 끝나고 10분 선점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또 선점을 통해서 문제집 보내드릴 테니까요. 왕초보 주식반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쨌든 이제 계속 상승 반전형과 하락 반전형 네. 캔들들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건 예측 능력을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다시 그렇죠.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느끼셔서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을 때를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단순하게 상승 반전형이야, 이거 하락 반전형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항상 그림을 좀 그려드리죠.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상승 장악형이라는 건 아는데 흐름은 어떤가를 봤을 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음봉의 시초가 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주가가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시작한 다음에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죠. 첫날에는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날에 양봉의 시초가가 더 밑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째 날 시초가까지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상당히 불행하죠. 불행한데 결국 둘째 날에 장중에 강한 매수로 인해서 종가가 높게 끝났기 때문에 요 흐름을 이해를 해보면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은 강한 매수를 의미하는 상승 반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장악형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다른 캔들이 바로 있습니다. 잉태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잉태형이요? 네. 잉태. 품고 있다는 건가요? 네? 품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잉태?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잉태형인데 네. 원래 캔들 차트는 일본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람이요? 하람이. 이게 임신이란 뜻입니다. 일본어인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잉태형은 임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날 캔들이 오늘 캔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캔들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바로 뭘까요? 잉태형의 네. 잉태형인데 뭘까요? 양봉이 음봉을 네. 품고 있는 거잖아요. 양봉이 음봉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양봉 잉태형인 거예요?
네. 너무 1차원적이었나요? 괜찮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만. 얼굴 네. 빨개지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빨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네. 우리 그냥 이번 시간에 알아가셔서 실전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봉이 음봉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인태요? 하락인태요? 하락잉태형입니다. 하락잉태요. 네. 왜냐하면 상승하던 중에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잉태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음봉이라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 과정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승잉태형이라고 부릅니다. 장악형이랑 반대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상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가 상승할 것 같으세요? 1번이 상승형 캔들일까요? 아니면 2번이 상승형 캔들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1번이 상승형 캔들이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란 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2번이 상승형 캔들이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노란 톡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이냐 2번이냐. 네. 1번이 상승 잉태형이고 네. 2번이 하락 잉태형이잖아요. 네. 하락을 잉태하고 있으면 하락을 낳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상승 잉태형이라고요? 네, 아까 상승 잉태형이잖아요. 1번이. 아까 하락 잉태형이라고. 네, 하락 잉태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락 잉태형이면 하락을 낳고. 아, 그럼 2번이겠네요. 2번이 네, 상승형이다. 상승 잉태형이니까. 네. 아,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정답 확인해 주고. 네. 네. 저희 강의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2번 올려 주셨고요. 구름 같이 님은 1번 남겨 주셨고 다 2번을 올려주시고 계셨는데 당연히 2번. 절묘한 타이밍님은 1번.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1번이 한 분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2번, 2번이신데 네. 대부분 한 8, 90%는 2번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맞죠. 맞아요. 네, 아유. 2번이 맞습니다. 네. 네, 1번보다는 2번이 맞는데 네. 뭔가 불만족스러우신 말도 지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뭘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자, 이 중에서는 네.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상승형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말해서는 네. 상승 반전형 캔들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가요? 애매한 캔들입니다. 이게 장악형과 잉태형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난 주식을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늘 제 방송이 물음표일 겁니다. 상승 잉태형은 상승형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자, 어쨌든 잉태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전날의 시가와 종가 대비 캔들이 몸통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지 잉태형이 됩니다. 전날 시초가와 오늘의 시초가 내지는 종가가 같아버리면 잉태형이 되지 못하고 캔들 안에 완전히 품어줘야 잉태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형에 대해서 우리 상승 장악형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이 딱 나왔을 때 양봉 다음에 음봉이 양봉 안에 완전히 품어져 있습니다. 양봉 안에 완전히 품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하락 잉태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요런 차트가 봤을 때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 하락 반전형으로 바뀔 수 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잉태형 캔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 해드려서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잉태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자, 오늘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는 나는 좀 기초가 부족했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인생 여러분들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하실 거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앞으로도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우리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주식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주식, 저희 왕초보 주식반 호동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자료 다들 받아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